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첫날, 또 하반기의 첫날의 문을 엽니다.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도 상반기를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3대 지수는 아쉽게도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글로벌 원샷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전강 후약의 흐름을 그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S&P 500 지수까지 출발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71% 빠지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요. 대형주 위주의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아무래도 반기 말 리밸런싱이 이뤄지면서 수급적인 이슈가 좀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렇게 지수가 힘이 빠지는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기다가 근원 PC 물가 지표 발표가 됐는데 0.1% 상승, 3년 만에 최저 상승이라는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시카고 PMI가 전월 대비 12포인트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 수익률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PC를 받아들고 나서는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이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찾아 나가다가 시카고 PMI를 확인하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장기물 위주의 급등세가 두드러지면서 시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무려 2.4%나 올랐던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박힌 총재는 PC 물가지표 받아보기 직전에 발언을 내놨습니다만 금리 정책이 효과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는 코멘트 내놨고 데일리 총재는 PC 물가지표 받아본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금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비슷한 기조의 발언을 함께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이 이벤트가 있었죠. 대선 TV 토론 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도 급격하게 영향을 함께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선 토론 이후에 어떤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보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트럼프의 승리 62%,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한 72%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만 받아보더라도 TV 토론의 승자는 트럼프 후보였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랜 절친 마저도 이제 우리는 노인이다, 물러설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내놓으면서 토론을 보면서 눈물을 지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끝까지 좀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현재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가 함께 보시죠. 소폭 하락세로 2분기에 거래를 마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시장은 반기말 수급 이슈로 역시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친환경 에너지는 대선 이슈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풍력, 태양광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경향을 보여줬고요. 지금 소매 판매 기업들이 조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20%나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나이키의 기업별 역사적으로도 큰 낙폭입니다. 실적 부진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5달러대 운동화를 나이키가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나이키가 어떻게 위기를 타개해 나갈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반환점을 돈 미국 증시입니다. 열심히 달렸던 지난 6개월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6개월간 3.7%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나스닥은 20.1%, S&P 500은 15.1% 상당히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역시 금요일 시장에서는 아마존, 메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 일제히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기말 리밸런싱 이슈로 테슬라는 오히려 0.2%가량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와 함께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애플이 중국에서 다시 아이폰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슈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메타는 호주에서 뉴스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 좀 낙폭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가운데서는 가장 크게 나타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러셀 20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엔비디아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오름세 나타냈다는 점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소폭 상승에 함께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TV토론 그 이후의 흐름을 보시죠. 제가 한 6시쯤에 오전 6시쯤에 배팅 사이트에서 한번 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선 토론 이후에 승리에 점치는 베팅 확률이 56.8%,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쪽에 베팅하는 확률은 20.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토론 이후에 그 베팅의 방향성이 확연하게 두드러지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토론 승자는 트럼프 후보였다라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의 CBS와 유고부가 함께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응답을 한 비율이 72%에 육박했습니다. 3주 전에도 65%로 낮지는 않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치솟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섹터별 흐름도 역시 바이든 후보의 약세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셰어즈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가 3.3%가량 떨어졌고요. 풍력과 태양광 관련주들 모두 일제히 조정을 받은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풍력 관련주들, 태양광 관련주들 흐름에 특히 유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리비안, 니오, 퀀텀스케이프 같은 종목들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2차전지 종목들의 흐름도 역시 유의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론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난 금요일 당잠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블랙록의 대선 TV토론이 인플레이션, 금리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달러 강세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반영한 시장 반응으로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채금리 수익률도 급등하는 모습에 함께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역시 환율 흐름에는 각별하게 유의를 해보셔야 되겠고, 환율 상승과 관련한 수혜 섹터, 그러니까 수출주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가야 될까요? 전통 에너지, 금융정책, 정당 후원, 방산 쪽이 트럼프 후보의 대표적인 수혜 섹터고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가 중국에 대해서 칼날을 상당히 오랫동안 갈아왔고, 실제로 재임 기간에도 중국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칩 제조 기업들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트럼프 후보는 재선 공약의 군사력 강화에 굉장히 큰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방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스, 현대로템 같은 국내 관련 기업들은 이 트럼프 시나리오에 함께 영향을 받아서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헬스케어 종목들은 좀 표정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의료 서비스 쪽은 하락이 나왔고, 오히려 관련 의료 기업의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 섹터별 흐름보다는 국내 기업에서는 관련 종목들의 개별적인 이슈에 영향을 받을 걸로 풀이는 되는데, 지속적으로 헬스케어 내에서도 엇갈리는 흐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원이 운송 관련해서도 우리가 운송 업종의 방어력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내놨습니다. 상해 운임지수와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 간의 지지율 격차의 흐름이 함께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관세 부과 가능성이 올라가는 만큼 운송업종의 방어력이 함께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흐름 좋았던 해운주 운송 관련 업종들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일정 조금 판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독립기념일로 인한 휴장 일정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ISM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가 함께 나오고 고용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됩니다. 특히 주의할 만한 점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통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휴장으로 인해서 수요일날 발표가 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실적 발표 일정은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금요일날 나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 출성토 시간에도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한 이야기 함께 이야기가 될 예정이니까요. 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테슬라, 니오 같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인도량이 발표된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상반기를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다면 좋았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서 변동성에도 유의해야 되는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 레이스는 끝이 났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섭니다. 빅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변동성은 있을 텐데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7월 첫날 우리 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6월 마지막 거래일 원샷으로 정리해보도록 하죠. 양시장은 나란히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0.5%의 탄력을 보여주며 6월 마지막 단추를 꿰고요. 코스닥은 0.12% 강보합권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과의 괴리를 많이 좁혀가면서 2800선에도 안착할까라는 욕심은 아쉽게도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2700선, 거의 2800선 목전까지 가기는 했지만 막판에 고점을 끌어올렸지만 2800선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했고요. 코스닥도 840선에 딱 안착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떨어져주면서 양시장에는 수급이 들어왔고 6월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러브콜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한 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잠시 후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쪽으로 본다면 반도체가 크게 조정을 받진 않았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중심으로 이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으며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변동성에도 유의해서 보고 계실 텐데요. 이날 개장 중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을 받았지만 대형 IT 투톱 대비로는 중소형 반도체 장비단 안에서는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선방하는 종목들도 꽤 많았다는 점. 그리고 이 대형 IT 종목들에 쏠리지 않은 자금들은 다른 쪽으로 물줄기가 흘러들어갔습니다. 해운, 방산, 음식료, 바닷권에서 올라오는 엔터, 그리고 밸류업 기대감 있는 금융까지 고른 상승을 보였는데요. 해운 같은 경우에는 운임지수의 꾸준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불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금요일마다 발표되는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의 고공행진 움직임 영향을 받아가면서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가볍게 움직였고 STX 그린로직스 12%의 급등세. 사실 여기 SCFI의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종목 HMM은 크게 올라오지 못했는데 이날은 그래도 거래 실리며 3%가량 올랐습니다. 방산 좋았고요. 방사청 수주 소식 있었던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크게 거래대금 실리면서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종가 기준으로만 신고가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의 대선 토론 앞서서도 해은 앵커가 잘 정리를 해줬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10시 구간부터 시작됐던 토론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방산주들 바이든 리스크 커지는 것 아닌가 트럼프 쪽으로의 움직임이 더 강하게 실리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센티가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료 섹터도 쉬었었는데 이날 강하게 올라갔고요. 김밥, 김, 만두까지 이제 열풍이 계속해서 불게 되면서 CJ제일제당 같은 대형주들도 2.5%가량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자, 6월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7월 서머 랠리를 기다리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6월 마무리를 놓고 보자면 지난 금요일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코스피가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국가, 그러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에는 꽤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성적표를 가져가게 됩니다. 한 달로 봤을 때 코스피는 6.1%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1월, 2월, 그리고 3, 4월에는 다시 한번 흔들렸고 5월에는 비교적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면 6월에 다시 한번 선방하면서 6%까지 월간 기준 양봉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대만 이렇게 봤을 때에는 아주 강하진 않지만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좀 소외받는 기준으로 볼 수 있죠. 나스닥 20% 가깝게 올랐고 대만은 30% 가까운 상승, 니케이도 18%의 강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기에 뒤따라가는 하반기가 될 수 있을까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6월 한 달 동안에 다시 돌아왔다는 건 꽤 유의미해 보입니다. 한 달 동안 코스피 현물 5조 원 가깝게 담았고요. 선물로도 들어왔습니다. 올해 한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 거래소를 사들이는 규모는 22조 4천억 원. 지난 금요일에 전해드렸던 것보다 한 1천억 원 정도 늘어난 수준으로 볼 수 있겠고요. 선물 기준으로는 연간 기준 순 매도이긴 하지만 현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역사상 큰 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우리 시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하방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됩니다. 7월에 지금 예상 밴드를 증권가에서 놓고 봤을 때 평균치입니다. 하반기로 놓고 봤을 때 3천 무리 없이 뚫어낼 수 있다라는 게 기조인데 7월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문턱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기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650선 하방 그리고 위쪽으로는 2900선 정도로 상단 열어두고 있습니다. 상방을 자극하는 요인으로는 금리나 기대감이 하반기에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는 것, 매크로 환경을 자극하는 가장 1순위적인 호재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말에 발표될 고용지표 반드시 체크해보셔야겠고요. PCE 안도했지만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CPI까지 꾸준히 지표를 의존하는 이런 움직임은 필요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외국인의 순매수와 비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까지 꾸준히 좋았던 수출 지표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2분기 프리어닝 시즌에 도래합니다. 2분기 EPS가 많이 상향 조정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았었어요. 여기에서 2분기가 좋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하반기에 좋아질 섹터까지 넓혀서 EPS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어닝 종목들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는 게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는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하반기의 경제 정책 방향이 7월 중 발표가 될 텐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정책발 호재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추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하방 요인으로는 강달러 계속 보셔야겠습니다. 상당히 불리하죠. 여기서 1290원, 1300원 계속해서 목전까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의 매수 기조 탄탄하게 연간으로 쌓아왔지만 여기서 흔들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보셔야 될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닝 시즌 도래하게 되면서 빅테크의 눈높이가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고공행진 보였던 나스닥 관련한 종목들도 쏠림이 빅테크 쪽으로만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눈높이에 충족하느냐 여부가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보셔야 될 포인트는 코스피 내에서 반도체 비중이 역사상 최대치죠. 34%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가 눈높이에 못 맞춰서 혹시라도 실망감을 보이게 될 경우 변동성으로 이어지고 국내 반도체의 변동성을 뒤흔들 요인이 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리스크 요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사실 호재와 악재 가득 맞물려 있어서 좋은 쪽도 있고 또 불확실한 쪽도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피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관련된 요인들은 하방으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체크 포인트. 그래서 7월 첫날 엔비디아가 여전히 쉬어가는 움직임 안에서의 반도체 향방 중심을 잘 잡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 자금이 쉬어가게 되면 그 순환매성으로 도는 자금은 계속해서 이 증시 주변 자금으로서 다른 쪽으로 물줄기가 들어갈 것인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전력, 방산, 화장품, 음식료, 해운, 금융, 더불어서 미국의 대선 관련한 수혜, 피해주 움직임 중요하겠죠. 정책발 기대감을 끌어올려서 우리 지수가 2800, 2900선 도달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갈 7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KB증권에서 보고 있는 리포트를 좀 자세하게 정리해봤고요. 경제 정책 방향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하반기가 되면 12월에 이제 연초 경제 정책 방향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예상과 함께 발표가 되고요. 하반기에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역동 경제 로드맵이라는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표 할 거다라고 지난주 정부 쪽에서 힌트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 힌트를 찾아봐야 되는가? 물론 7월 중순에 발표가 되겠지만 보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25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힌트를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KB증권에서 꼽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로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대다수의 분야가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반도체, 첨단 바이오, 또 2차 전지 그리고 양자역학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늘어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KB증권은 산업 초기 단계에 있는 쪽이 수혜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우주항공입니다. 사실 6월 말부터 해서요 관련 종목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주항공 분야의 예산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2015년도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 보셔야겠고요. 세부적으로 더 봐야 될 부분은 다 같이 늘어나느냐 보다는 위성체 제작,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이 세부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세트랙 아이 보자. AP위성, 헌테 같이 언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탑픽으로 꼽혔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중동으로부터의 수주 가능성. 재정지출 중동 쪽에서는 방산 꾸준히 늘리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K방산 수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그룹주 보자라는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정책발 기대감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지주사 관련해서 그리고 자동차 금융 관련해서 밸류 프로그램인데요. 중요하게도 7월 하순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7월에 나오고 물론 다음 달에 입법 예고 들어가서 국무회의 거쳐서 이제 9월쯤에나 이제 중요하게 국회를 통과하게 될 텐데 물론 조금의 시차가 있긴 하죠. 그래서 여유는 있는데 이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탄탄대로로 그 예정에 맞게 넘어가는지 여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상속세 인하될지 금투세 폐지될지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고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시장에서 가장 환호하는 포인트입니다. 대주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같은 내용들 반영해봤을 때 당장 지금 막 추려서 살 필요는 없는데 3분기에는 아무래도 강달러에 수혜받을 수 있는 자동차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고 4분기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3분기에 매수했던 금융주들 4분기에 집중적으로 수익률 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지주사까지 해서 쭉 정리해봤고요. 특히 중소형 지주사단 안에서 KB증권은 클래시스와 휴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증권에서 제안한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는요. 대미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수출 지표가 상당한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도 6월 수출 지표 발표가 될 겁니다. 이 같은 아이디어가 유효한 가운데 고공행진했던 화장품 그리고 K푸드 여기서 확산 기조를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 쪽으로 그러니까 북미 쪽으로의 수출 어느 정도의 익스포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K자 붙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쪽, 바로 쉬고 있는 엔터와 콘텐츠입니다. CJ E&M 그리고 북미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공연 잡혀 있거나 음반 수출 잘 하고 있는 엔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평가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같은 자금이 7월에는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까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점사 브리핑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